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증시전략센터 최현정입니다. 최근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 이탈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나흘 만에 오르며 현재 2000선을 회복을 한 상태지만 최근 증시가 정강 후약장으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장 마감 시황을 예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관이 운송장비와 전기전자 등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plus.centv.co.kr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는 악화됐었지만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승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국내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 어제 급락에 따른 부담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상승 마감한 영향을 국내 증시 그대로 이어받으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 오른 200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90포인트였는데요.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10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200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장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매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장 투심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은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4흘 연속 매도하면서 14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4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른 51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3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510포인트 초중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510포인트마저 내주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재 코스닥은 0.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인이 65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관망하는 가운데 3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기관 쪽에서 7거래 만에 매도가 나오면서 3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50전 하락한 1113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흐름에 따라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1114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도 나오면서 오늘장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동의안이 유럽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FTA 발효에 따른 수혜주로 자동차 부품주가 지목되면서 오늘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일 단조와 KB 오토시스도 2%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민주화 시위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오른 데다가 수익 개선 기대감에 오늘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4% 급등하고 있고요. 금호석유와 하나케미칼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딴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던 건설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9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륜산업이 6%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GS건설도 5% 가까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건설주 역시 9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월엔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될 것이란 기대감에 보험주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록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가 3% 급등하고 있고요. 대한생명도 1%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만 이 시각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휴가가 이번엔 세종시 테마주로 확대됐습니다. 과학별표 재검토에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인근에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준산업과 영봉화 그리고 프롬파스의 유라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켄트로닉스도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자연과 환경도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1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 강재석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1970선까지 밀렸었죠. 지난 13거래일 중 단 하루를 제외하고 정강 후약장으로 장이 맞춰졌고 이렇게 얼어붙은 투심은 일부 종목에서 손절매까지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관 조정이 깊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오늘 장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만한 점들을 좀 찾아본다면 외국인들이 어제여서 오늘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일 테고 또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먼저 신기원 연구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증시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확인하는 겁니까? 예, 우선은 뭐 바닥을 확인하는 그 과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다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장 기관에서 이제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2000포인트라는 그런 저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2000포인트가 저항이 아니고 지지가 정확하게 되는 시점이 곧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시점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기현 연구원은 예,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지수는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기약 없는 장 대응 전략 과연 어떻게 짜가야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강재석 과장님은 지금 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개인적인 뷰는 뭐 일단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전일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기존 구도에서는 이제 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상당히 유발을 해서 기관과 그리고 개인의 그 주식에 대한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개인이 시장 자체를 뭐 북한 리스크가 어제 잠깐 나왔었는데 북한 리스크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그 단기적으로 빠지는 물량들을 외국인이 오히려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현물 그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 끝나기 한 2분 전, 3분 전쯤에 개인들 뭐 신용잔고 아마 그 좀 위험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신용 매수하셨던 분들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과정이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는 좀 부족하고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잠시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지금 신용 규모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 규모가 지금 상당히 급감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신용 규모가 잔고가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제 결제일 떨어진 이틀 전 규모거든요. 요것들이 좀 더 빠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기원 연구원과 일단 의견은 같으십니다. 2000선이 지금 바로 회복이 되면서 쭉쭉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어서 다음 주가 2월의 마지막 주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2월에는 어떤 업종을 관심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건지 신기원 연구원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3월 이후에 그런 중국의 소비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역시 화학 업종과 그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사실 그 화학주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등유 가격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그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으면서 상당히 우량 종목이 많은 이러한 업종까지도 변동성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시 단기 급락했을 때는 정확하게 매수세를 가담하신다면은 충분히 3월 이후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학과 자동차를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외국인들이 신흥국에서 주식을 열심히 팔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흥국
경기가 살아났을 때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는 IT와 자동차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죠. 한 EU FTA 수혜 기대감으로 자동차 부품주도 오르던데 자동차 중에서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보는 게 맞겠습니까? 예, 우선은 뭐 그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보다는 역시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역시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져보시고 중소형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역시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 수혜주라고 분류가 되는 유비벨록스를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유비벨록스 계속해서 신기현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이군요. 자 이번에 강지석 과장님 의견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자동차와 화학 업종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예. 자동차는 일단 뭐 장기적인 뷰보다는 한유 그 FTA 단발 이슈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역시나 같이 그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일부로 그 면화 가격 자체가 지금 이 톤당 1달러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달러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 자체가 원자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경우에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크게 했을 때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주식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주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원자재 관련 인플레이션 자체가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다시 또 눌림목세가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 전략 토크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포트에 과연 어떤 종목을 담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기현 전문가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 있는지 종목별 수익률 확인을 해보죠. 신기현 연구원 현재 포트에 다섯 가지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S-OIL 여전히 수익 좋죠. 46%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S-소프트와 한섬은 나란히 11%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수준의 수익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장 2%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금주 수요일에 매수가 됐었는데 매수한 지 3거래일 만에 5% 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만이 좀 부진한데요.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2% 정도 반등을 보입니다. 마이너스 3%대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현 연구원 종목 중에 가장 수익이 좋은 S-OIL과 NC소프트 차트를 통해서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OIL은 11월 17일에 매수가 됐었죠. 매수한 가격이 72,800원 선이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6,5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은 50% 가까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역시 13%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1월 19일에 매수가 됐었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금주 수요일에 나와서 종목 점검해 주셨었는데 그래도 몇 종목만 더 다시 볼까요? 예, 우선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량 기업이고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에 따라갖고 상당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곧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성장 모멘텀의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단기 급락 시에 아주 좋은 저가 매수 기회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의 상승에 더불어 이 한화케미칼의 상승은 더욱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종목을 보시는 게 역시 LG화학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추천을 하면서 화학주 중에서 선 조정을 먼저 받았고 주도주의 성격이 가장 강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화학업황에 상승세에 힘을 먹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욱더 하락하는 가능성은 없고 계속적으로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42만원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실 종목이 역시 S-OIL. 오늘 거의 화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S-OIL 같은 경우에는 등유가랑 전체적인 인하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우려가 있지만은 이 등유 가격은 국내에 휘발유라든가 경유에 비해서 상당히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뭐 이익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S-OIL의 그런 향후 성장성에 주목을 해갖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상반기까지는 하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좀 전에 이제 시장을 이끌만한 종목으로 화학과 자동차주를 꼽아주셨는데요. 화학 관련주는 포트에 세 종목이 있으신데 자동차 관련주는 아직 한 종목도 없으시거든요. 예, 아직은 자동차 예. 업종이 그 주도주의 역할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세가 신호가 잡혔을 때 이제 자동차 업종은 포트에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신규 종목은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예, 우선은 뭐 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업종, 화학 업종과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들로 지금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 포트 내 종목 AS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강지석 과장님 배틀 종목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강지석 과장님 포트 종목 네,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포트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데요. 조정장에서 수익 내는 게 만만치 않은데 예, 칭찬을 드려야겠습니다. 오성 LST부터 살펴보죠. 1월 21일에 매수가 됐었고 수익이 20% 가까이 났습니다. 한국타이어와 SM 나란히 지난주 매수가 됐었던 종목인데요. 수익을 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9% 이상, SM은 예,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던데요. 중국 소비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직 하우스인데요. 베이직 하우스가 오늘 5% 가까이 급등하더라고요. 수익은 이제 10%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이직 하우스가 중국 소비 수혜주 플러스 자산주로 부각되고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강지석 과장님 매도 종목은 없으시고 1위와 2위 종목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성 LST를 지금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1월 21일에 매수가 됐었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수익은 20% 가까이 났습니다. 2위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 역시 지난주에 매수가 돼서 꾸준한 수익을 보여줬는데요.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군요. 강지석 과장님. 네. 예. 좀 전에 제가 칭찬드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이제야 빛을 발하는군요, 종목들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조정장에 좀 수익이 나는 게, 솔직히 저도 좀 약간 의외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고서도 좀 놀랐습니다. 예. 예. 저도 매수를 하면서 같이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조정장에 약간 중소형주로 좀 접근을 했더니, 뭐, 조금,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뭐 한번 AS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오성 LST는 간단하게 물량에 대해서만 좀 수급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BW를 상장 BW 관련해서 전환 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은 단순하게 주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쪽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해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BW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 단순한 권리를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오성 LST 같은 경우는 5천원대에서 7천원대 사이에 발행되었던 그 BW 물량들이 지금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지금 전환하고 그것을 바로 본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는 전환 물량 자체를 조금 더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상방으로 보시고 좀 더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타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매도 관련한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좋은 예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7,000원대 구간에서 쇼커버링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32,000원 선까지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60일선 제가 저항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보다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31,500원 정도의 지금 60일선 저항이 있는데요. 요 구간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요 구간이 만약에 저항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순위 자체가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일 기준으로 제가 공매도 순위를 7위였던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한국타이어가 지금 22위까지 밀리는 모습은 확실히 그 쇼커버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물량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SM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SN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라든가 일본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에 관련해서 상당히 큰 수익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그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그 JYJ 그러니까 동방신기하고 갈라진 그 멤버들에 관련해서 그 가처분 그 소송이 이제 판결이 났는데요. SM 측에 좀 불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 우려 때문에 앞으로 그 연예계 뭐 시장 자체가 그 장기 종신 계약 자체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SM은 단순하게 그 연예인 기획사라기보다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업체라고 판단을 하시고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SM까지 강지석 과장님 포트넷 종목 AS 받아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 배틀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신기현 연구원님은 종목 변화가 없으시다는 말씀 좀 전에 해 주셨었고 강지석 과장님 오늘 한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신규 종목 배틀 과연 어떤 업종에서 고르셨는지 궁금한데 화학 쪽에서 보신다고요? 네네. 예. 호남석유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호남석유 그 차트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면화 가격 자체를 한번 차트를 일단 보여드렸었습니다. 예. 이 면화 가격을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사익을 얻는 업체가 있느냐 아니면은 원화 가격 그 원자재가 안정될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회복되는 기업이 있느냐. 있느냐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 이제 반사 이익을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화 가격이 워낙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합성 섬유 쪽이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IFRS 기준 영업이익으로 약 4천억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회사인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면화 가격이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는 이상은 호남석유는 좀 좋은 움직임을 앞으로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 지금 눌림목 구간이 약한 그 지수의 하락과 함께 같이 빠지는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하락 구간에 아직은 그 하락 구간이 멈췄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21선 자체를 뚫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큰 폭으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 추세가 깨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기타점을 부탁드리죠. 예. 오늘장 초반부터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네네. 오늘 아무래도 그 이제 실적 발표를 그 실적이 예상 실적 자체가 좋을 것이라 예상되고 기관과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뭐 오늘 저는 32만 원에서 32만 7천 원 사이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그 작용 자체가 한 2, 3일 정도 연이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제 생각에 전고점 돌파로 37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까지도 전고점 돌파까지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더 길게 본다면 40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뭐 거의 손절하지 마시라는 구간 자체로 한 25만 원까지 좀 크게 낮게 잡아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호남석유로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화학업종에 상당한 큰 모멘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유의해 보시고 쭉 한번 중기 투자 이상은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예, 강지석 과장님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종목 호남석유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33만 2천 원 선인데 그렇다면 강지석 과장님 이 가격에도 포트에 담을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출발하기 전에도 좀 사고 왔습니다. 예. 네, 그때 가격이 제가 32만 원에서 32만 7천 원이었는데요. 네, 그 가격에 담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도 사셔도 뭐 무난하게 무리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신기현 연구원 그리고 강지석 과장님 종목 배틀 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합니다.
에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 마련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다. 좀 전에 참여 방법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지금 제 화면 왼편에 올라가는 스크롤을 통해서 보내주신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낸 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책 선물도 타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KTNG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글을 남기셨고 62,700원 매수가고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절만이 살 길입니까?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흡연으로 인한 암투병 환자들과 12년째 소송을 벌였었고 KTNG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 요소를 덜어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한데요. 앞으로 KTNG 주가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 신기현 연구원님의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중장기적으로 그 국내 매출분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외에서의 그런 성장성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지만은 역시 매출 비중이 국내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뒷받침 주지 못한다면은 이 KTNG의 주가 또한 힘이 없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서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손절보다는 최소한 6만원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런 가격대가 올라왔을 때는 조금은 욕심을 버리시고 손절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KTNG가 6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를 갖고 계신 분은 43,9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수가 부근에서만 움직이는데 종목 교체를 고려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할인율이 낮아져서 물량 부담을 좀 덜어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물량에는 보호 예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할인율이 클수록 물량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로 주가는 하락을 보였었는데 오늘장 반등이 나옵니다.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과연 어떤 이슈들이 앞으로 주가를 움직이게 될지 강기석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죠. 네, 네. 외환은행을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좀 큰 편인데요. 외환은행 자체가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자체는 유상증자 할인율 자체가 좀 낮아지면서 물량 부담 역시 줄어든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기석 과장님. 네.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외환은행을 사면 안 되고 하나금융지주를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기업이든지 M&A라는 거는 이제 1등이 뭐 2등, 3등 기업을 사서 더 커지는 것보다는 2등이 3등 기업을 사서 1등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시너지 효과에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기업의 덩치는 컸지만 정작 수익이라든가 이익 면에서 아무래도 점유율 면에서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흡수합병을 하면서 좀 더 규모가 커진다면은 우리금융이라든가 신한 KB 같은 그런 큰 대형사와 함께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뱅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가 역시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금융지주 역시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금융주 자체는 금리와 함께 이익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43,900원에 사셨다고 약간 주가 폭이 움직이질 않아서 답답하다고 그렇게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 생각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은 조금 더 수익으로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은 아직까지는 하락장 중에 약간의 반등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장 중에 금융주가 보통 가장 바로미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금융주가 반등이 크게 나올 때까지는 한번 손절가를 조금 낮게 잡으시고 한번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일단 하나금융주주 들고 계신 분 홀딩을 좀 더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외환은행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손절을 어느 정도라도 좀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볼 때에도 상당히 지금 흐름 자체가 거의 한 달을 가까이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을 뭐 잡아서 수익을 내시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지금 거래량 터지는 것도 아직까지 미흡을 하고요. 반등은 반등답지 않은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외환은행을 섣불리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외환은행 바닥권이라고 인식하고 매수를 해보자라는 생각조차도 잘못된 의견일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같이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STX 펜오션 볼 텐데요. 매수 후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11,4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꼭 상담해 주십시오. 와그락을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신규농구님, 네. 증권사들이 STX 펜오션 잇따라 그 목표가 하향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우려스러웠는데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역시나 뭐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BDI 지수의 반등 여부가 이 해운업과 마찬가지로 STX 펜오션의 주가 상승에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흥국가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의 그런 물류 교역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월 이번 달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에 본격적인 신흥시장에서의 그런 수요에 대한 확진과 그리고 그 선진국의 소비력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면은 BDI 지수도 어느 정도의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매매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는 하지만은 만 원 라인에서 역사적인 그런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TX 펜오션 함께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종목인데요. 포스코 강판 봐드리겠습니다. 향후의 전망은 어떤가요? 문의를 하셨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지도 여쭤보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은 29,100원에 30% 정도이십니다. 강지석 과장님. 네, 포스코 강판 뭐 일단 LED 관련 수혜주라고는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폭으로 LED 쪽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일단 이름 자체도 강판, 뭐 저희가 생각하는 원자재 철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냉연 강판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포스코 강판인데요. 포스코 강판은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29,1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200일선 지지를 240일 정도 선이겠네요. 그 정도 지지를 노리시고 매수를 하셨는데 그 구간에서 무너졌다라면은 분명히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굳이 반등을 노리자라면은 이 움직임 자체가 돌아섰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 때 이 뚫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27,800원에서 28,000원 구간이 1차적인 저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을
뚫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들어오신다라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거라고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26,000원 구간을 일단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강판 봐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도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동부하이텍 문의 들어와 있고요. 동부하이텍을 사신 분, 예, 사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신경연구원님. 예, 우선 뭐 지금의 매수세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부하이텍의 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조금 물량 부담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이 동부그룹 관계자들과 이제 많이 만났는데 직원들 역시도 이 동부하이텍에 대한 주식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000원에서 11,000원 부분에서 상당히 동부하이텍의 그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식으로 이 직원들까지도 많이 매수 참여를 했는데 그 직원들이 보통 매도를 한다는 생각이 보통 14,000원에서 15,000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볼 때 직원들의 물량도 조금 부담이 되지만은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일반 투자자들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시고 뭐 IT나 반도체 관련된 그런 업종에 대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의견은 그러니까 동부하이텍을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좀 더 탄력 있을 만한 종목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NRD 봐드리죠. NRD를 3,400원에 40%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일부 매도를 할지 물어보셨습니다. 손실폭이 굉장히 크시네요. 예. 네. 3,400원에 40% 정도로 지금 들고 계시는데 NRD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토류 관련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테마주의 전체적인 특징 자체는 그 테마에 힘이 빠지게 되면은 주체할 수 없이 그 주가가 하락한다는 그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히토류 주식들 자체가 거의 한 달째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빠지는 상태에서 뭐 반등을 노리시고 사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 조금 물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급등 패턴이 나오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분봉 차트 많이 본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 분봉 차트로 볼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30분 봉으로 지금 482평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2,880원 요 구간이 제 생각에 무너진다라면은 다음 자리가 제 생각에는 바로 2,000원대가 깨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까지 빠지는 거를 그냥 그대로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확인하고 아니면은 저항인지 그걸 확인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놓으시고 위기에 좀 대처를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와글와글 게시판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인터넷 주소가 하나 나가고 있을 겁니다. plus.centv.co.kr 인터넷 접속하시고 와글와글 게시판 클릭하시면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봐드릴 텐데요. 예, 이번에 볼 종목은 롯데미도파입니다. 롯데미도파를 사신 분 매수가와 비중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롯데미도파 역시 매수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비중은 한 30% 정도 들어가고 싶다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신기한연구원님. 네. 예. 우선은 뭐 유통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에 대한 주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작년 4분기에 상당히 이 유통업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실적이 말해주듯이 어느 정도 이러한 우려는 좀 잘못되었다는 게 인식이 이제 바뀌면서 상당히 유통주에 대한 주가도 호평이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금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볼 수는 있고 대신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포트 비중 20% 이내로 하신다면 무난하게 투자하시는
투자로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매수 가능하고 비중은 한 20% 정도만 담아보자. 롯데미도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롯데미도파에 이어서 이번에 실리콘 웍스볼트인데요. 이 종목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이네요. 35,500원에 예, 가지고 계시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이쯤에서 반 정도 매도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35,500원이라는 가격에 일단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신 건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예. 이거를 뭐 무상증자까지 다 받으시고서 가격 자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좀 더 꾸준하게 더 매수를 하셔서 들고 가시라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도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더 물량을 늘리셔서 매수를 하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리락이 그 무상증자 이후로 가격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타임 컨트롤러라든가 TV용 타임 컨트롤러 같은 드라이버 IC를 상당히 공급을 많이 하는 업체인데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한 20% 근방까지 나오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35,500원에 매수하셨다라면은 충분하게 4만 원도 넘겨서 매도를 하셔도 제 생각에 충분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권리락 나오고 나서 지금 약간 차트가 주저앉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거를 수정주가로 한번 변환해서 보신다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4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일단 수익 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테크노세미캠인데요. 3만 9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항상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3495님,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시면 좋을지 심기현 연구원님 의견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업황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다. 역시 아무래도 관련된 그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 성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돼 있지만은 전환사채라든가 이러한 그 채권에 관련된 상당히 물량 부담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포트 비중이 약간 50%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은 한 30% 이내로 주제셔갖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맞고, 지금도 역시나 그런 물량 부담 때문에 정거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35,000원까지 만약에 좀 강하게 올라온다면은 물량의 한 50%에서 한 60% 정도까지는 좀 줄여주신 다음에 포트 비중은 20%에서 30% 내외로 쭉 가져가신다면은 이 아몰레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종목의 주가 수익도 단숨에 더욱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몰레드, LED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죠.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드디어 자동차 부품주 들어와 있습니다. 평화전공 18,150원에 20%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640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강지석 과장님,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홀딩 괜찮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뭐 홀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신권이나 외국인들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이고, 이런 주식들의 특징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뭐 기관이 가장 많이 만지는 주식들의 특징을 한번 차트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뭔가 좀 특이한 사항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선상을 한번 그어보고 이 안에서 개구리가 뜀을 뛰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양봉, 이틀 전이죠. 전일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 눌림목을 커버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하락 추세를 탈피를 하는 모습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면은 역시나 목표가는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1,000원이나 22,000원 정도 선에서 충분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 KIC인데요. KIC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KIC를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를 하고 나서 장기 보유가 괜찮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5363님께서 무료 문자 메시지 를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오늘은 매수 주문이 맞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안전자산에서 이제 위험자산으로 조금 자산이 이동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금 관련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이러한 원자재라든가 금속에 관련된 그 종목들은 상당히 성장성이 높지만은 역시나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너무나 하락세가 너무나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 없는 한 이런 하락 추세를 쉽게 반등을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를 자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아몰레드나 지금 업황 자체가 아주 좋게 변화하는 그런 시장으로 다시 한번 진입이 하시는 게 더욱더 수익률 관리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인가요? 이수페타시스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3,81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골디락스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수페타시스 강지석 과장님. 뭐 제 생각에는 이런 장에도 신고가가 나오는 주식들은 그 이유가 당연히 기업이 영업 이익을 잘 내고 있고 또 영업 자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저는 신고가 매도보다는 그냥 홀딩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뭐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라면은 제 생각에 그때는 매도를 하셔도 좋지만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매도를 하신다면은 차후 좀 더 수익이 났을 때 좀 배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 자체가 지금보다는 제 생각에 한 1.2배 이상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5,000원도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두산중공업 봐드리겠습니다. 두산주들이 최근 급락세가 좀 있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을 73,000원에 25% 가지고 계시다고 보유해도 될지 장기 보유는 가능합니다라고 이하나64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주가가 탄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어제장에서도 역시 두산그룹주들의 그런 하락세가 조금은 크게 나왔던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에는 역시나 어느 정도의 성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차트상으로 지금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자들은 이 두산 그룹에 대해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시 두산 그룹은 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해 갖고 한 번은 크게 하락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물론 기관들이 좀 많이 팔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과연 펀더멘탈 측면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다시 한번 된다는 전제하에 두산중공업의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점 우선 홀딩 하시면서 두산그룹의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또 들어온 종목을 한 종목 봐드릴 텐데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괜찮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9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네. 강지석 과장님이라면 이 가격대 매수 하시겠습니까? 뭐 저라면은 사볼 의향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큰 폭의 비중을 큰 비중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한 번에 사서 뭐 한 번에 팔아버리는 그런 식의 방식보다는 제 생각에 누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조금씩 터는 그런 펀드 적립식 펀드 방식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좀 시장 자체와 상당히 연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자체가 빠질 때도 가장 먼저 빠지고 반등이 나올 때도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부러 분사를 해서 만들었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그 모바일 폰이라든가 뭐 그런 휴대 핸드셋 관련해서 업체들을 그 밑에 예약
그 삼성전자가 끌고 다니는 군단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그 대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97만 원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 저항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아직까지 2000선을 뚫지 못할 뚫고 안착을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간 자체 뚫린다면 또 역시나 100만 원 또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투신권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익실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투신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에서도 삼성전자는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겠고요. 2부에서 상담은 계속되니까 무료 문자 그리고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를 지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 그리고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가 200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27포인트 오른 거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